지난 시간에는 그 비운에 하가했던 빈센트 반 고흐의 사주에 대해서 통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피카소 두 화가가 대단히 대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피카소에 대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년생이에요. 1881년생입니다. 그래서 91살까지 화려하게 살다 갔습니다. 자, 피카소 태어난 시간도 정확합니다. 이 시간도 밤 11시 15분에 태어나고 되어 있어요. 밤. 그래서 해시에 다닙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 호로스코프에 들어가시면 피카소의 생년월일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술중무토, 요 신정무가 있는데 봉기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봉기가 돼서 올라왔는데 술월은 봉기라 하더라도 경신금이 워낙 강하면 경신금으로 격을 잡습니다. 저는 원래 봉기는 무조건 잡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술월은 금왕지절이기 때문에 경신금이 강하면 무토보다 경신금이 강하면 경금신금으로도 격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무토로 잡지 않고 그렇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사주는 무토가 더 강해요. 이유는 뭐냐면 무토가 자기 근록에도 통을 하고 봉기에 있고 또 진토에도 통을 합니다. 그래서 신금보다는 무토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은 평강격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격이 정해졌습니다. 격이 결정이 되면 반드시 성격 파격을 따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강격은 첫째 평강을 날리는 식신을 용신합니다. 이걸 재산한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상간도 씁니다. 상간도 재산합니다. 자, 결국은 상간도 무토를 달리고 상간은 을목이 되고 식신은 갑목이 되는데 갑목이 무토를 훨씬 더 잘 날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을목도 재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간도 재산한다. 세 번째는 인성을 쓴다. 인성은 정편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살갈인이 서로 상생한다. 살인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재산하고 이럴 때는 재가 없을 것.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재성이 있으면 인성을 눌러버리고 결국은 평가는 도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식신상관도 역시 재성이 있어버리면 식신상관이 평가를 재살하는 것보다 생재를 먼저 해버리면 평간이 자유롭다. 그럼 평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일간을 두들겨 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 없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네 번째는 양일간의 경우는 양인합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수의 양인이 개수인데 개수하고 무토가 합살하는 거예요. 이건 양일간이에요. 그럼 을목일간은 상간하고 합을 합니다. 편간이. 지금은 을목일간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간이 약할 때. 그걸 갖다가 재장약살이라고 했어요. 편간이 약한데 인성마저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편간을 더 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재성으로
평강을 돌아야 된다. 평강도 성공하려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면 안 된다. 작사되면 안 된다. 그래서 평강이 제사를 하고 있을 때, 평강객이나 식신객이 제사를 하고 있을 때 또다시 식신 제사를, 식신이나 상관에 와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확인사살입니다. 그럴 때는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관제 손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곱 번째는 간사 혼자. 간사 혼잡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합살하고 유관하든지 혹은 합간하고 유살하든지 혹은 거살 유관하든지 거간 유살하든지 해서 하나를 정리해야 해요. 평강객에서는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평간을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관객에서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중살의 경우 평간이 두 개 나타나도 하나는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 이 사항들을 적용해서 쓰면 되겠다. 자, 이 사주는 평강객인데 인성, 정인을 용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정인을 용신하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살인상생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간 구조는 뭐 살인상생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지지를 보면, 지지가 복잡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원진이 있어요. 원진은 진수를 충원합니다. 저 사설 원진이 있어요. 그래서 일지공을 중심으로 충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사생활이 좀 힘들다. 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보십니다. 자, 예술적 재능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이 인성에서 나타났다. 인성, 정인. 그래서, 빈스 반 고흐도 인성격인 격이고, 피카소도 인성을 씁니다. 그래서 예술적 재능은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일간도 강해요. 임수가 자기 근록에 통하였고, 자기 묘제에도 통하였습니다. 일간 강하고, 그 다음에 격도 강하고요. 용신도 만만찮아요. 왜냐면, 용신도, 신금이 술도 자기 계절에, 자기 술을 해. 자기 계절이잖아요. 자기 계절 통근하고, 사화에 통근하고. 그래서, 격과 용신, 일간이 다 강한 구조. 이런 구조들이 반드시 한 가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오늘 보면요, 이 재성운들은 다 괜찮아요, 재성운들은. 자, 을목도 정말하자면은 식성운이잖아요. 식성운도 무난하게 작용합니다. 자, 41살 개수운, 이거는 합사했거든요, 합사. 양인 합사해서 이 운도 또 괜찮아요. 자, 임수운은 그냥 일반, 이런 운들은 그냥 무탈하게 가는 겁니다. 왜? 특별한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공망은 뭐 임진 예사 오미공망이네요. 오미공망 오미공망인데 뭐 공망의 영향도 크게 없습니다. 뭐 격도 공망하던 게 아닙니다. 아니고
천혈기인도 큰 문제가 없고, 사주 원국에 뭐 행사를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원신살하고 일진충만 있지. 그래서, 뭐, 아주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이거 뭐, 문로가 이거 뭐 보세요. 지금 뭐, 엄청나게 거침없이 또. 이제 기토에는 간살 혼잡을 보지만, 저는 항상 편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은 간살 혼잡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까지는 자산은 여기 이제 축 때문에 들어오면서, 축 때문에 들어오면서, 이제 형사를 만들어, 축술 형사를 만든다. 축술 형사.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죽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나쁜 일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나쁜 일에 해서 죽고 그러진 않지만, 예, 피카소는 죽은 원인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죽은 원인이 축술 행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축술 행사는 행사는 항상 대각선으로 형을 해요. 어떻게 형을 하느냐, 지장간에 익히죠. 우리가 충은, 자, 충리충을 한번 볼까요? 충리충은 수평으로 충을 합니다. 밑으로 여기 듣죠. 자, 충은 이거는 충이고, 이거는 형이란 말이죠. 이렇게 충을 한단 말이죠. 네? 이 기토끼리는 축과 미토의 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형은 어떻게 되면 이 개수가 대각선으로 정화를 향하는 겁니다. 그럼 개수가 얘를 형을 하려고 그러면 정화가 힘이 있고 개수가 힘이 없으면 형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하자면 축술 형사는 수가 강할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정말하자면 이 피카소 사주에서는 형사의 사주 원국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대운에서 축토가 들어오니까 수가 강하면서 만들어진다. 정말하자면 임수, 본 일간도 해수. 그 다음에, 예, 진토도 수의 묘지예요. 그래서 축술 행사를 만들면서 이때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뭐, 어마어마한 재산도 모았고요. 뭐, 엄청난 여성 편력을 지니고, 뭐,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었습니다. 이 피카소는. 우리가 사주, 오늘 운명의 흐름을 봐도 한 번도 뭐 특별하게 꺾여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했던,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름이. 뭐,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 무세노, 마리아, 데로스, 레미디오스, 크리스피니아노, 데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 이렇게 이름을 읽힙니다. 풀네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 그런데 짧게 줄이면, 뭐,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가 되고, 루이스가 원래 본래 성씨인데, 피카소는 어머니 성씨인 피카소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살 때 아버지 성을 안 따르고, 어머니 성을 따라서 파블로 피카소로 이렇게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재였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처음 입으로 내뱉은 단어가 연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뭐 그림 그리는 조승으로도 했는데, 예, 아버지가, 예, 피카소, 아버지 피카소가 이제 자신이 이제 그림을 좀 새에다가 새를 큰 새를 그려놓고 다리는 네가 그려놔라 이렇게, 예, 시켰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가 내 꿈을 이루었다오, 내가 하가의 꿈을 이루었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림뿐만 아니고 조각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예술학교 시절에는 남들이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과제를 며칠 만에 완성하고 1등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입학시험을 봤을 때 남들이 일주일 걸리는 과제를 몇 시간 안에 끝냈다고 합니다. 이걸 본 교수가 충격을 받아서 바로
학년을 높여서 월반시켰다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13,500점의 그림. 그림과 약간 700여 점의 조각품을 남겼다. 엄청난 뭐 예술가입니다. 자,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를 한때 박정희 시절에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피카소의 뭐 이름을 뭐 얘기한다든가 하면 바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정도로 공산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자, 여자 관계를 보면 대단했습니다. 여자 관계는 나이 60, 70이 넘어서도요, 20살 갓 넘은 그런 손녀뻘 되는 여자들하고도 살림을 차려서 자식을 낳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사주에서 제가 보면 원인을 잘 못 찾겠어요. 왜 그렇게 여자를 밝혔는지에 대한 원인은 제가 솔직히 잘 못 찾겠어요. 단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카소는 이 여성 편력이 대단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주상에서 그 정도 여자를 밝힌 이유를 찾아내지는 사실 못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여자를 꼬실 때 유명한 어록이 있다고 해요. 당신을 어제보다도 또 내일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 이 말에 여자들이 다 녹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신실을 망친 여자가 이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또 피카소 죽고 나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알아 죽은 여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크게 나누면 7명의 여자가 있었고요. 그 말고도 수많은 여인들까지 문을 부렸고, 그리고 자기가 14일 여인들을 차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번 차인 여자가 있는데 프랑스와 저 진로에게만 딱 차였다고 합니다. 진로, 프랑스와 저 진로라는 여자. 이 여자한테만 자기가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한 번 처음 차인 여자한테는 또 예정이 갔는지 또다시 구애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진로는 피카소하고 이별 후에 피카소의 삶이라는 책을 발표해서 피카소와 함께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그 생활을 솔직히 고백했는데, 피카소의 삶이라는 Life with Picasso라는 그런 그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마초적인 성격하고 여성 편력까지도, 하지만 그런 진로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나 남자친구와는 대화가 안 되는데 저보다 세 꼽절 연상인, 그러니까 뭐 피카소가 60이라고 가정하면 진로는 20살이겠죠? 20살, 세 꼽절이 연상인 피카소, 당신하고는 말이 통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일단 대화가 일단 가능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도 느끼고 애정도 느끼고 하는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자, 어떤 뭐 좀 애정당연 아니었다고 하지만 피카소가 72세였는데 모델이었던 여자애를 좀 많이 도와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피카소가 72세였고 얘는 실베트라는 여자인데, 실베트라는 여자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학업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피카소의 그림값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한 여인이 파리의 카페에 앉아있는 피카소한테 다가가서 내 얼굴을 좀, 나를 저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피카소는 몇 분 만에 그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를 딱 해줬는데 얼마를 요구했냐면 50만 프랑, 우리 한국 돈으로 하나로 약 한 8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여자가 놀라서 그런 게 어딨느냐, 당신은 한 몇 분 만에 내 얼굴 그려놓고 8천만 원을 달라는 사람이 어딨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예? 불과 몇 분만에 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피카소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당신은 이렇게 몇 분만에 그리는 그런 실력을 만들기까지는 40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8천만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 불행한 화가 한 사람과 참 자기만큼 행복을 누리고 갔던 또 행복한 화가 피카소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